폴리그롯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0년 6월 예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송파울로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스는 브라질의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제작 후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 5월 예언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5월 예언의 적중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일본에서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어제 홋카이도에서 5.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콜레라 질병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에 확산된다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내지 못했지만 전세계 피해자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태풍이 일본, 필리핀, 대만, 인도, 라오스를 강타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풍 방풍의 영향으로 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간의 테러리스트는 20명 이상을 살해한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일과 3일 공격으로 20명이 사망하고 12일 공격으로 5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탄강 폭발 사고로 15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폭우와 홍수,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풍 방풍이 방문했고 26일 러산에서는 진도 4.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도 지진과 강풍, 폭풍우 예언이 있었는데요. 27일 5.0의 지진이 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갈등으로 9명이 사망하고 13명 이상이 부상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2일 이스라엘 장교 벤 이갈에 대한 피스프 이스라엘 측에 막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인도의 수도 인근에 지진이 발생하고 폭우가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지난 25일 마니푸르에서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지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9일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홍수와 강풍 피해가 있다고 예언했었는데요. 실제로 태풍 방풍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은둔을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김정은이 실제로 등장하자 영국의 선지는 대역이 등장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보도는 공신력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대역을 마련했었는데요. 김정은은 아직 대역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 내에서 김정은과 같이 뚱뚱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폭염과 폭우, 홍수로 희생자가 발생하고 국가 권력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방문했고요.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자 대만에서는 홍콩 주민들의 이민 조건을 완화하였고 미국은 홍콩 정책법을 철회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어제 4.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시위나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사망자는 없지만 중학생을 포함한 360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세리누의 예언은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3만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6월달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일 오전 7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풍이 아시아와 유럽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5월에도 서울 지역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중국과 일본을 강타하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지역 교민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또한 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5월에도 태풍 방풍이 방문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은 경제 문제와 시위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서 자금을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된 바이러스가 열대 동물 전시에 참석자들을 통하여 확산되었으며 중국의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경제 붕괴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큰 태풍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고요.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대만은 태풍 피해도 입는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대만이 벌써부터 홍콩 이민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는 코로나가 감소하나 오히려 일부 지방은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수천 명이 실직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태풍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아시아 예언을 소개하지만 이번 달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 대하여도 중요한 예언이 많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테러리스트가 미국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고 전염병으로 경제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흑인 질식사로 야기된 폭동이 심화되어 미국 내 25개 도시에 통금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불가리아 예언자 바바판가도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범죄단체 WHO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클로록신 사용 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후의 경우 항공사의 파산을 막고자 공항과 사업장을 서둘러 개방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핵으로 인하여 시위가 격화되며 5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강력한 지진과 폭우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조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세리누 루스의 2020년 6월달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